정부가 오늘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. 당초 오토바이 번호판을 앞에 달자는 내용이 담길지가 관심이었지만 그 내용은 빠졌습니다. 신호를 어기거나 난폭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단속하기 쉽게 오토바이 앞면에 번호판을 달자는 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는데요. 대신 뒷면 번호판 크기를 더 키우고 무인 단속 장비도 현재 300여 대에서 2만여 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. 다만 국토부는 번호판의 글자와 크기가 얼마나 더 커지는지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 그 밖에 보행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고가 많은 우회전 구간엔 우회전 신호등을 현재 200여 대에서 2만여 대로 확대합니다. 화물차 등 대형차엔 우회전 사각지대 감지장치를 부착하는 시범 사업도 시작합니다.